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용물자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 대비해 긴급물자를 조달하는 훈련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방에서 쓰이고 있는 국산 무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시청역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무기들을 실제와 비슷한 모형이나 사진으로 선보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토교통부와 민군항공기의 가망인증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앞으로 항공기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 지원 등에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인데요. 가을 날씨에 걸맞는 넉넉함과 여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용물자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달하는 일이 중요하죠. 이런 전시 상황에 대비해 긴급물자를 조달하는 훈련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전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K9 자주포부대. 탄약을 실은 5톤 트럭들이 이 부대로 차례로 들어섭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탄약 운반용 트럭 9대가 완파되자 트럭 생산업체에서 긴급으로 조달해온 차량들입니다. 전남 광주 공장에서 이곳 피해 부대까지 7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 주도하에 전쟁 연습이 수행이 된다면 가장 필수적으로 보완되고 실시되어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소요군으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접수받고 진행된 일련의 조달 과정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K9 부대의 피해 상황에 대해 방위사업청 통제하에 생산업체에서 물자를 생산해 야전 부대로 수송하는 훈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훈련이 방산업체와 소요군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인 만큼 전시 생산 능력과 호송 대책, 계약 절차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의 전시 조달 체계를 풀로 가동해서 대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피해 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조달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긴급 조달 훈련을 통해 도출된 보안 사항을 검토해 전시 상황에 적합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을지 연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전방에서 쓰이고 있는 국산 무기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평소 접하기 힘든 무기들이 실제와 비슷한 모형이나 사진으로 선보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국산 무기들이 전시된 서울시청 역사관. 실제와 비슷한 무기의 모형들이 위용을 드러낸 채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진기한 볼거리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기들을 비록 모형이지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잠수함이 새로 건조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술도 대단하게 많이 발전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에 나선 대학생들도 무기 체험을 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들입니다. 네, 군복무 할 때보다도 더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요. 국방력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내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을지 연습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총을 알리고 또 전투식량이라든지 육해공군 무기체계를 모형을 전시함으로써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장비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K9 자주포와 수리온 모형, 유도무기 실물 외에도 전투식량 시식 행사와 무기체계 사진 엽서도 무료로 배포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파뉴스 전선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민군 항공기의 가망 인증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가망 인증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인증하는 것으로 두 기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날아온과 수리온의 인증 경험을 통해 기술 공유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항공기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 장비와 시설 지원, 정보 공유 등에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과 항공기 인증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수입 헬기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망 인증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무인기 가망 인증 등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인 퓨처 프론티어 3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퓨처 프론티어는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주요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19명의 3기 학생들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발대식을 통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퓨처 프론티어 3기의 활동 내용은 방위사업청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군납업체를 방문해 군수품 생산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이날 방문 행사에는 최근 새롭게 선발된 퓨처 프론티어 3기 19명과 지난 2월 출범한 클린 서포터즈 2기 6명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첫 방문 장소로 찾은 참맛은 20년 이상 군에 각종 전투 식량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아웃도어용 식품 등 민수용 기능성 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삼양컴택은 방탄 전문업체로 방탄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방위사업청은 대학생들이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납 분야의 제도 개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안보와 방위사업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근 방위사업청이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와 직원들 간의 협업을 통해 내부 칸막이를 제거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공적인 조직 생활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에 방위사업청 김철수 차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김철수 차장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빌려주며 무엇이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 로봇사업팀과 선도기술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국방 로봇사업팀은 앞으로 민수 로봇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방 로봇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도기술사업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군납에 참여하는 8개 보훈복지단체와 신형전투복 착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생산 현장을 확인하고 학예용 신형전투복에 대한 장병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보훈복지단체 운영실태서를 올해부터 경년 단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대 개발된 소총부터 최근에 나온 첨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다룬 내용입니다. 한국의 첫 방산 수출은 1975년 47만 달러어치의 소총 탄약에서 지난해 자주포와 항공, 함정 등 고성능 무기 수출이 크게 늘어 수출액이 2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신문은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이 다 된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신할 국산 경공격기 FA-52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FA-50은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에 무장을 달아 개량한 초급 전투기로 공군은 6대를 올해 안에 배치하고 오는 2017년까지 모두 60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방일보 기사인데요. 방위사업청이 246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약한 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성과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을 절약한 개인 또는 부서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했던 절충교역 자산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 등 총 5건이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핵심 방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방산업체에 지원하는 개발비를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증액한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5년간 과제당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동호회를 탐방하는 시간 다파스토리입니다. 요즘 마라톤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 적당한 날씨인데요. 마라톤 완주를 위해 열정을 쏟는 청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을 마친 방위사업청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찾은 곳은 용산고등학교 운동장. 어둑어둑해진 이곳 운동장이 20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회원들은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푼 뒤 본격적인 연습에 몰두합니다. 부족한 점은 고쳐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동료회를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활력소가 됩니다. 마라톤이. 지루하고 지쳐있을 때 또 체력이 돼야 또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운동이 굉장히 스트레스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력을 찾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기 모임인 화요일 점심시간. 방위사업청 곳곳이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힘찬 구령 소리로 가득한데요. 점심도 거르고 나온 짜투리 시간인 만큼 연습에 임하는 회원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동호회가 생긴 지 8년 동안 이런 회원들의 동참과 관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펼치는가 하면 이미 풀코스를 13차례나 완주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심신 단련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돕고 서로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청이 활기차고 재밌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강인한 마음과 체력으로 활기찬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그들의 완주를 향한 꿈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